경대승은 도방의 부사들을 자신의 사저에 숙직하게 했고 가끔 그들과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유대관계를 강화합니다. 경대승의 아빠 경진은 정중부가 집권한 후 고위관직인 정이품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경진은 무신정변 이전에 이미 다른 유력 가문들과 혼인을 통해 힘을 키웠죠. 금수저 출신의 경대승은 15살에 군인이 됩니다. 17살 땐 무신정변이 발생했는데 정변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정중부 정권에선 가파르게 승진을 하는데 무신정변의 참여에 의해서가 아닌 가문의 덕을 본 출세였죠. 1178년 3월 청주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청주에 본래 살던 사람들과 개경에서 살다가 청주로 낙향한 사람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사망자만 100여 명일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당시 경대승은 청주의 사심관이었는데 사건을 이연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합니다. 이건 경대승이 정중부 정권에 불만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였죠. 한편 곳곳에서 정권의 붕괴를 알리는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중부의 아들 정규는 공주와 결혼하려고 무리수를 두었고 사위 송유인은 신임을 얻은 관리들을 좌천시키며 조정관료들도 점차 정권에 등을 돌립니다. 또한 하급 무신들의 저항과 무고도 끊이지 않았죠.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경대승 역시 정권에 불만이 많았고 이후 정권을 타도하는데 앞장섭니다. 1179년 9월 3일 경대승은 30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대궐로 잠입합니다. 그러나 꼴랑 30여 명 갖고 목적을 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사실 경대승은 명종이 이미 정중부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쳐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 왕은 경대승에게 뒷일을 부탁했고 이로써 왕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얼마? 경대승은 왕에게 정중부와 송유인 부자를 제거할 것을 요청했고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이미 정중부와 송유인은 소식을 듣고 민가로 도망쳤지만 체포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침내 1인자가 됐지만 외주를 타듯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불안은 곧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정중부 정권에서 한몫 챙겼던 무신들이 저항을 한 것이죠. 그들은 일단 사태를 관망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정도로 잽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어려서일까 혹은 심적으로 단단하지 못해서일까 경대승은 초조했고 심리적 불안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이전 집권자들과 달리 세력 기반이 취약했죠. 자연스레 자신의 신변 경호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목적에서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이 탄생합니다. 규모는 약 130여 명 정도고 이들을 지휘한 사람은 별룡군 소속의 김자격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경대승은 도방의 부사들을 자신의 사저에 숙직하게 했고 가끔 그들과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유대관계를 강화합니다. 이후 민간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잡기 위해 도방의 부사들을 몇 명씩 몰래 보냅니다. 때문에 민심은 흉흉했고 형벌의 남용도 많아졌죠. 늘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녔지만 외출 시 신변이 불안했기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고 방콕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도방에 의존합니다. 자신들의 뒤를 봐줄 든든한 백이 생기자 도방 부사들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경대승은 축하를 받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왕을 시해한 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찌 축하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는 이의민을 두고 한 말이었죠. 이의민은 공개적으로 저격당하자 두려움에 떨었고 병을 핑계로 고향 경주로 낙향을 합니다. 사실 경대승은 무인집권기 권력자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신란을 부정하고 복고를 외쳤기 때문이죠.
경대승은 무신정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복고를 외쳤지만 현실 정치에선 정변을 성공시킨 주역들의 반발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실력 있는 무신들의 연립 형태로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많은 무신들은 정변에 참여하지도 않은 경대승이 권력을 잡고 있는 현실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복고에 실질적 움직임은 없었고 도방을 통한 개인의 보신에만 치중합니다. 그러나 무신들의 불법에 불만을 가졌고 복고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경대승은 다른 포지션에 위치했습니다. 때문에 당대 고려인들에게 인정받았고 무인 집권자 중 유일하게 고려사 반역 열전에서 제외됐죠. 하지만 경대승은 국정 장악력이 미비했고 공식적 직책 또한 맞지 않았습니다. 끝내 정적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저에서 방콕 생활만 했습니다. 1183년 7월 경대승은 경중부가 칼을 들고 큰 소리로 꾸짖는 꿈을 꾸고 나서 병을 얻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